안녕하세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더잘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INTJ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약간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강요 혹은 생계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좋아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집단, 뭐 물론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집단에서 사람들이 집단화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INTJ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생명체들은 다 자기의 어떤 생존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또 앞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항상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이 동영상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겠어요. INTJ 성향들이 다른 성향에 비해 좀 객관적이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건 전적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동영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다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쪽으로 유리한 상태로 가게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저는 프로그램 혹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는 게 중요하니까,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또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혹은 공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통의 이렇게 비슷한 점을 가지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산악회, 그럼 산을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와, 뭐 산에 왜 가냐, 뭐 이러면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을. 근데 그게 1대1의 대화일 때와 1대 다수의 대화일 때는 또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발달상 청소년기에 특히 좀 우정이나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소위 우정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 닮아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내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역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보다는 조금 무조건 단체를 이렇게 먼저 내세우는 그런 성향?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는 좀 웃기네요. 네, 지난 동영상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지만, 앞으로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몸담았던 단체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냥 종교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산악회든 낚시회든 뭐 무슨 동호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은 다 비슷한 양상을 저는 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 국한된 말은 아니라는 거 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때 좀 옛날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동네에서 조금, 좀큰 교회에 속했어요. 큰 교회에 속했는데, 제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희 그 그룹에서, 전체 그룹에서, 환경 미화를 간다는 그런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저는 어떤 단체가 이렇게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종교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어떤 제가 만약에 뭐 산악회다 그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산을 너무 좋아해서 산을 가는데 거기서 막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오고 막걸리를 마시고 막 막걸리 병을 버리고 온다면 이거는 저는 좋아서 한 행동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도 깨끗이 청소도 해오고 이제 그런 것이 올바른 어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플랜카드가 아니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교회? 거기서 또 벌써 INTJ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약간 빡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저는 불교든 뭐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목적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양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신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니네, 저 교회를 다니네가 크게 의미가 없고, 저는 그냥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분명히 그 이견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교랑 같아? 뭐 어떻게 우리가 천주교랑 같아?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 제가 이제 그거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얘기고, 그건 좀 나중에, 물론 사실은 종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띠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저희 특정 교회를 알리려는 목적이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천국을 가게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천국 갈수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규모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네, 신도도 되게 적고. 근데 이거 되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월급을 이렇게 일정하게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규모를 봤을 때 목사님들이 월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더 작은 교회가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뭐 지금도 해요. 왜냐면 같은 신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뭐 종파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다 다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이제 띠를 두르고 나가야 되는가. 하지만 그걸 제가 이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여기가 이제 막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것까지 문제 삼기에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가 마침 청소하러 가는 날 다른 시설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러 간다면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저희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청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청소가 취소될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리더에게 말을 했죠. 우리 그날 시설 방문 가잖아. 그러니까 알아도 사실은 뭐 허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기시키려고 잊어버렸을까 봐. 그 시설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밖에 출입도 자유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 이렇게 들떠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가 청소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거기를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저희가 안 가면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한 주가 연기되는 것이 저는 그 어떤 사유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소든 연기든 어떤 것이든 올바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이것은 누구랑 제가 사람하고 약속을 한게 아니니까 빠져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리더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한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몇몇의 행사고 전체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회사도 아니고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니고 물론 교회도 하나의 이익 집단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또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갔던 게왜 사람 성향이 저같이 노 싫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ST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장 많은 퍼센티를 차지하는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잘 깨뜨리지 않으려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노! 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향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리더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다. 그럼 내가 말할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게 눈치가 없나 봐요. 전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다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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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반응을 보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은행 심부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VIP실에 어디 갔다 오라는 심부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문 열자마자 딱 들어가서 막 VIP실로 돌진을 했는데 거기 직원분들 갑자기 와 일어나서 저한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무슨 잡상인 같이 근데 뭐 저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쁘진 않았고요. 그냥 웃겼어요. 근데 좀 그런 기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는 것이 나하고 신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네.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바쁜 분도 아니고 그 교회 전체 목사도 아니고 그냥 그 부서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아예 미연에 제가 거기를 가지 못하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못 가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따위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거치지도 않고 리더도 안 가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가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회에서도 얼마나 차별과 그런 걸 많이 봤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게 가장 없어야 되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굉장히 진보한 곳이 있고 보수적인 곳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다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여하튼 거기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슬펐던 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물론 그것이 소중하고 자기들한테 그것이 진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왜냐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진리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큰 것을 보지 못하고 좀 작은 것에 매달려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그리고 이렇게 1초의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막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왜 이래 왜 이러세요? 저희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막 여기 그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물론 저잘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이분은 참 그냥 고분고분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기가 그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려는 그런 성향 그런 성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에서요. 또 다른 에피소드와 조금 더 자세한 저희 INTJ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